수원에 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.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바로 잡았는데 그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.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면서 아무래도 가슴에 있는 게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지인 추천이 제일 많았어요. 제 지인분들의 지인분들이 여기서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가슴 모양 라인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제 1순위를 뽑았어요. 그래서 온 것도 1순위로 왔었어요. 너무 자기 일처럼 즐거워했어요. 너무 다행이라고. 자기들은 너무 추천한다고. 새 삶을 살 거라면서. 모형물은 모티바로 결정했고요. 키는 158 정도에 몸무게는 한 54, 5 정도 나와요. 제가 멘토랑 모티바 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멘토는 부드러워서 하고 싶었고 모티바는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는 모티바가 나을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인분들도 모티바를 많이 했고 아무래도 가격 비싼 데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티바를 결정했습니다. 원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밑선 절개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도 들었고 저는 사실 어디 절개해도 상관은 없었는데 밑선 절개하면 회복도 좀 더 빠르다고 들어서 밑선 절개로 선택했습니다. 새 삶을 태연하게 부탁드립니다. 수술하고는 바로 이제 성생활은 가능했는데 저는 살짝 아팠어요. 한 달 정도는 엄청 많이 부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잘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 내면의 자신감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게 됐죠. 대박이었어요. 다들 부럽다고도 많이 했고 신기하다고도 많이 했고 하고 싶다는 반응들도 많았어요. 다음 달에 비키니를 입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100%요.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가슴에 대한 문제가 아예 사라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게 아무래도 제일 크고요. 옷도 마찬가지로 뭐 노출에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자신감 있게 입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가슴은 자기 만족이니까 근데 저는 자기 만족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후회하는 게 있다면 제가 더 빨리 하지 않았던 것. 최대한 고민하는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.